돈 없는 당신이 꼭 창업해야 되는 이유. 10곳이 문을 열면 3년 안에 8곳이 문을 닫는다는 자영업의 세계. 지금 대한민국의 실정입니다. 그런데 왜 가뜩이나 돈 없는 사람에게 창업을 부추기냐고요? 돈이 없기 때문에 망하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어서입니다. 지금의 문을 닫는 가게들은 대부분의 프랜차이즈 가게 또는 준비 없이 무작정 뛰어든 창업자들입니다. 그들은 목돈을 들여 프랜차이즈 회사의 노하우를 사고 준비 없이 뛰어든 것입니다. 회사 다닐 때만큼은 벌겠지 하는 생각에서 말입니다. 하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회사보다 더 치열한 곳이 바로 이 자영업, 창업의 세계였으니까요. 그들도 처음에는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프랜차이즈를 고르고 어떤 자리에 가게를 차리면 손님이 많을지, 그리고 홍보 방법도 여러 가지를 생각해 놓았었죠. 하지만 결과는 어땠나요? 처참한 패배. 그리고 아직 비닐도 채 벗겨지지 않은 주방기기들을 헐값에 넘기는 사태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들은 목돈을 가지고 시작했고 어느 정도의 돈이 있으면 할 수 있는 창업을 했습니다. 프랜차이즈를 하지 않았더라도 돈으로 가게 자리를 알아봤고 돈으로 노하우를 샀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가게를 꾸몄고 돈으로 손님을 유치했죠. 그런데 이 돈이라는 건 무한정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지만 이렇게 돈으로 시작한 창업은 창업 당사자에겐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합니다. 단지 좀 더 편하게 창업을 시작하게 해주었고 어느 정도만 유지할 수 있게 외면적으로만 도와줬을 뿐입니다. 물론 돈으로 시작해 돈을 많이 번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1억 아니면 2억 정도의 창업 자금을 가지고 시작한 게 아닙니다. 적어도 10억, 20억 단위의 탄탄하고 짜임새 있는 창업을 시작했으니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하는 건 이렇게 어중간한 돈의 힘을 빌려 창업을 하고 나서입니다. 창업 당사자는 막상 창업은 했지만 운영에는 미숙합니다. 자영업은 1인이 모든 걸 맡아서 할 줄 알아야 합니다. 앞서 얘기한 10억, 20억 단위의 창업자들은 시작부터 전문가 집단이 따로 있지만 일반적인 창업자라면 혼자서 모든 걸 해야 합니다. 세무, 노무, 인사, 맛, 서비스, 교육, 마케팅, 위생. 나이를 하자면 열 손가락이 모자랄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매 순간순간 사건의 연속이고 임기응변만으로는 절대 처리할 수 없는 일들이 벌어지는 곳이 자영업의 세계입니다. 그런 세계에서 어중간한 돈으로 오픈식만 성대하게 치는 사장님이 과연 버틸 수 있을까요? 사람마다 다를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버텨내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통계로 나타납니다. 10곳 중에 3년 안에 8곳이 폐업하고 있다는 보도. 이제는 10곳 중에 5년 안에 9곳이 문을 닫는다는 기사가 나올 정도니 10%의 확률로 창업에 도전해야 하는 시기에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10%도 장사가 잘 되고 돈을 잘 버는 10%라고 단정을 짓지 못합니다. 그저 생활할 수 있는 수준이 있을 거고 마지못해 계속 장사를 하고 있는 사장님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돈이 없는 당신이 꼭 창업을 해야 되는 이유. 앞선 이야기들만 들어봤을 때는 갸우뚱할 수도 있습니다. 돈이 없는데 어떻게 창업을 하느냐고 반문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돈이 없다는 건 돈을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앞서 얘기한 돈으로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돈으로 노하우를 사고 그리고 돈으로 가게를 꾸미고 돈으로 홍보해 손님을 유치하는 것을 못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럼 돈 없는 여러분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돈으로 가게 자리를 알아보지 못하니 발로 직접 뛰어야 합니다. 부동산을 전전해보고 실제 가게를 할 자리를 몇 번이고 가보며 동네 후미진 골목이나 유동인구가 거의 없는 곳을 선택해야 합니다. 어느 정도 돈 있는 사람들처럼 번화가에는 보증금과 월세 때문에 가게 자리를 알아볼 수도 없습니다. 그리고 돈으로 노하우를 사지 못하니 직접 일을 해봐야 합니다. 내가 선택한 종목으로 취직을 해 단 몇 달만이라도 일을 해봐야 합니다. 그리고 운이 좋으면 사장님에게 노하우를 일부 전수받을 수도 있을 것이고 그렇지 못한다 하더라도 어깨 너머로 배운 노하우는 이미 본인의 것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돈으로 가게를 꾸미는 것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일부 자신의 노동이 들어가야 합니다. 관련해 전문 지식이 전혀 없더라도 돈이 없으니 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행착오도 겪고 주변의 도움도 받아야 하지만
인테리어 업자에게 모든 걸 맡기는 것과는 차원이 다른 자신만의 애정어린 가게가 탄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건 소중한 기록으로 남습니다. 여러분 가게의 스토리텔링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졌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손님에게 이 부분을 어필할 일만 남았습니다. 이것도 돈으로 홍보를 하지 못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돈으로 가게를 시작한 사람은 1인 다역을 하기 힘들어 금방 제풀에 지쳐 포기하고 맙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이미 준비의 과정에서, 창업의 과정에서 모든 걸 경험해봤고 인내하고 노력한 결과물을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1인 다역을 할 수 있는 힘이 생겨 있습니다. 오히려 가게 운영이 가게 창업보다 쉽다고 느낄 수도 있습니다. 내공은 그냥 쌓이는 게 아닙니다. 열정으로 경험한 일들이 하나하나 내공이 되고 그 내공은 비로소 중요할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큰 힘이 될 겁니다. 무일푼으로 창업을 할 수 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걸 혼자 다 하라는 얘기도 아닙니다. 돈으로 창업을 하더라도, 프랜차이즈의 힘을 빌려 창업을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말아야 할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열심히 일해본 돈, 아깝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너무 쉽게 창업을 생각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정도 투자하면 어떻게 되겠지 라는 생각보다는 내가 앞으로 어떤 식의 가게를 운영할 것이고 준비는 어떻게 해야겠다는 명확한 계획이 머릿속에 꼭 있어야 합니다. 생각은 돈이 들지 않습니다. 지금 직장을 다니시는 분들이라도 언젠가는 창업을 꼭 해야겠다고 마음을 먹은 분들이 있다면 지금부터 천천히 그 계획을 실행해 보세요. 아주 조금씩 천천히 말입니다. 창업이 돈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닌 걸 이제 알았으니까요.